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원가입 페이지 및 밸리데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를 정의해서 우선은 제가 이제 멤버를 정의하면은 자, 이제 멤버를 새로 만들겠다 요청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러 이제 멤버라는 이제 도메인이 있는데 이 멤버에 대한 정의가 컨트롤러로 요청을 받아서 이제 영속화 이제 DB까지 저장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칠 텐데요. 우선은 여기서 컨트롤러 단에서만 이제 어떻게 이제 멤버가 이제 저장되기 전에 어떻게 검증을 이 데이터 올바른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지 검증을 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3 영역에서 네, 3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멤버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멤버 컨트롤러에다가 우선은 포스트 맵핑으로 해서 멤버에 대한 정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스트링 자, 뭐 크리에이트 멤버에서 스트링 유저네임하고 스트링 패스워드로 해서 모델에서 모델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델에 대한 정보를 우선은 가장 먼저 해볼 거는 그냥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받아서 화면에다가 한번 이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를 한번 뿌려볼 건데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로그를 얘기 안 했죠. 그래서 SLF4J라는 이게 아니라 이 그루비가 아니라 SLF4J라는 롬복 부분을 롬복 익스턴 이제 이 부분을 넣어주면은 네, 잠시만요. 이제 이 SLF4J에서 이제 이 로그라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갖다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저네임에서 이렇게 이 브레이슬렛 하면은 자, 패스 이렇게 하면은 유저네임 패스워드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잠시만요. 어노테이션 프로세싱이 안 됐나?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프리퍼런시스에서 어노테이션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설정에서 프리퍼런시스에서 어노테이션 프로세서에서 이제 enable 어노테이션 프로세싱을 체크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지? 잠시만요. 잠시 일시 정지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멤버 페이지로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페이지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깨지는데 그냥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씨. 왜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들어왔죠? 그래서 멤버 페이지에서 이제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은 포스트를 이제 멤버 페이지에서 포스트를 요청할 수 있는 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못 찾는 거는 제가 이거 좀 지금 인텔리지 커뮤니티 에디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 메소드 포스트에서 인풋 타입 텍스트 네임 유저네임 예 이름 비밀번호 인풋 타입 텍스트 네임 패스워드에서 이렇게 해서 네 폼을 작성했고요. 액션이 없기 때문에 같은 주소로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단축키로 했는데, 그 그냥 빌드 프로젝트 해주시면은, HTML 이제, HTML이 지금 서버가 지금 우선은 가동을 시켰는데, 여기서 빌드 프로젝트를 해주시면은, 예. 이제 변경한 부분이 서버를 재시작 안 하고도 그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 데브 툴스 때문에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름을 한번 적어서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출을 해서 여기서 제가 의도한 방향은 다시 지금 멤버 컨트롤 봐주시면은 지금 로고만 뿌리고 다시 그 멤버 페이지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디버그 모드로 해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인포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페이지에서 제출해 주시면은 자 봐주시면은 지금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가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이 부분을 이제 폼으로 이제 만약에 제가 그 도메인 도 잘.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파라미터를 이제 두 개를 정의를 했는데 하다 보면은 폼이 여러 개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폼 안에 데이터가 되게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일일이 파라미터를 정의를 안 해줘도 되고 이제 도메인을 정의를 해서 도메인 자체로 받아도 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메인에서 멤버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여기서 여기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의했고요. 여기서 그냥 우선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해서 이 데이터를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롬복에서 이제 이 롬복에서 자동으로 이제 게터랑 세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게터 세터가 있어야지 이제 클래스 지금 봐주시면은 포스트 랩핑에서 이제 클래스로 파라미터를 받는데 이제 게터 세터가 있어야지 이제 그 파라미터로 날라온 값들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멤버로 이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add.attribute 멤버 해서 뭐 한번 그냥 이렇게 받아온 거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온 거 그대로 해서 넣어주면은 th if 멤버가 널이 아닐 때는 th text 멤버 점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유저 이름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봐주시면은 이렇게 멤버를 받아서 이 포스트 이제 요청을 받는 곳에서 멤버를 받아서 한번 봐주시면은 로고를 뿌렸고 이제 로고를 이제 멤버에 대해서 뿌렸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은 지금 이 데이터 롬복에서 이제 이 데이터라는 이 어노테이션이 이제 투스트링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롬복 투스트링에서 이제 이런 스트링 형태를 만들어 주고 로고 한번 뿌리고 모듈에다가 멤버라는 이름으로 멤버를 넣어줘서 이제 멤버 뷰에서 이제 유저 이름이랑 유저 비밀번호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조건식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를 여기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새로 고침을 할때 양식 다시 제출 확인이라는 이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이제 이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는데, 새로 고침하면은 포스트를 또다시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식 다시 제출하는 확인을 묻는 이제 페이지가 그 창이 나타난 거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사용자가 잘못해서 같은 회원가입 요청 같은 걸두번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러 페이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포스트 페이지를 요청을 한 뒤로는 이제 포스트를 한 뒤로는 이제 리다이렉트를 해서 get 주소로 이제 다시 리다이렉션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리다이렉션을 리다이렉트 해서 이제 멤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의미가 없게 되고요. 지금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모델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서 줬었는데 다른 주소로 아예 가버리니까 지금 모델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냥 해볼까요? 네. 자, 모델에다가 아까 그대로 AD.to 멤버 해서 멤버 하면은, 자, 여기서 그냥 빌드를 통해서 그냥 재기동 안 하고 그냥 바로 볼 거고요. 자, 멤버로 들어가서 1234를 치면은 지금 잠깐 이렇게 뭔가 삐삐삐 돌고서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걸로 다시 이제 멤버 겟 요청으로 돌아오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멤버를 썼는데 이걸 멤버를 어딘가에서 보관을 해서 이제 저장한 멤버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DB에다가 저장도 할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DB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간단하게 리스트에다가 멤버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리스트에서 new array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리스트에다가 이제 모델 어트리뷰트 말고 멤버 리스트에다가 멤버를 넣고요. 자, 그러면은 이겟 요청으로 들어온 페이지에서 멤버들을 보여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어트리뷰트에서 그냥 리스트에서 보내겠습니다. 멤버 리스트에서 보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리스트로 이제 멤버 리스트를 보낼 건데, 자, 그러면 이때 어떤 거를 쓰냐면은 hr하고 th27이라는 이제 문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해서 멤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한번 해서 하면은 스프링 데브 툴스에서 이렇게 한번 뭐 알아서 이제 슥싹슥싹 뭐 이제 재기동을 하게 해주고요. 자, 다시 한번 전사 1234에서 제출하면은 이렇게 됐고, 상도 1111 이렇게 해서, 예. 보시면은, 이제, 예. 보시면은 이제 넣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예. 포스트를 해서 쓰기를 하고 다시 리다이렉션을 해서 겟 요청을 통해서 멤버 리스트들을 보게 됩니다. 예. 참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이슈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이름을 대충 막 이제 비밀번호도 대충 하고 이름도 아예 적질 않고서 제출을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런 회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폼에서는 사용자가 입력을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하는 과정을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문서 링크는 이쪽 화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랑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에러 메시지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녹화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컨트롤러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이 밸리데이션 할때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은 이제 밸리드라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만들어주고요. 밸리드라는 어노테이션을 그 밸리데이션 할 객체에다가 붙여주고 그 객체 바로 뒤에 바인딩 리절트를 이제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if binding result.has errors가 있는 경우에 에러가 있는 경우에 다시 이제 멤버를 이제 자 폼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입력해 주라고 이제 그 폼을 다시 빈칸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홈페이지로 돌아가게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돌아가고 없이 값을 제대로 입력했을 때는 리스트에다가 지금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멤버 겟 요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컨트롤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멤버에다가 이 밸리데이션 규칙 같은 거를 이제 정해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공백을 입력하면 안 된다던가 공백을 입력하면 안 된다던가 이메일 형식이라던가 뭐몇 글자 이상이라던가 그런 형식들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형식들을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제로 해서 적을 건데 이제 민이라던가 맥스라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바 엑스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을 보시면은 그런 어노테이션이 몇개 있고요. 그래서 유저네임은 최소 두 글자 이상으로 할 거고요. 이게 아니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랭스로 해가지고, 길이가 최소 두 글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예. 랭스, 맥스, 25.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 형식으로 할 거고요. 이제 뭐 이메일도 있고, not blank도 있어요. 그래서 blank는 뭐냐면은, 빈칸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not null, not empty,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스페이스까지 이제 스페이스 그냥 공백으로 해도 입력하는 경우 있잖아요. 스페이스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막으려면은 not blank으로 해서 어노테이션 적어주고 패스워드는 뭐 패스워드도 length 뭐 min에서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적으려고 했던 거뭐 min 이런 거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거고요. 예, 보통 이제 스트링에 대해서는 이제 length로 이제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링크를 이제 슬라이드에다가 이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은 된것 같고요. 자, 우선은 우선은 이렇게 그냥 바로 키면은 에러 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잠시만요. 자, 봐주시면은 여기서 자, 다시 서버가 재이동돼가지고 리스트가 날라갔고, 자, 빈칸으로 해서 1, 2, 3, 4 치면은,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죠. 예. 페이지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 것은, 에러 메시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죠. 이제 보통 저희가 웹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밑에다가 이제, 뭐뭐뭐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폼에다가 같이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복붙으로 이제 해보자면은, 예, 해결을 해보자면은, 자, 잠시만요. 어시 제가 이폼 부분만 제가 복붙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같이 조금 해보자면은, 그 th 오브젝트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th 오브젝트에서 이 멤버에 대해서 이제 폼을 작성을 할 건데 이제 이 멤버 객체에 대해서 이제 바인딩을 하면서 이제 폼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h 필드는 이제 멤버의 유저네임에 대해서 이제 필드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 밸리데이션이 실패할 때 이제 저희가 보면은 멤버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멤버를 넣어주는데, 밸리데이션 실패하면은, 이제 여기에 다시 그 값이 적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유저가 입력했던
값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은 에러가, 유저네임에 에러가 있을 때, 이제 유저네임에 대한 에러를 나타내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이제 구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도 지금 같은 형태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멤버에서, 당황하지 말고, 지금 봐주시면은 멤버로 겐 요청을 했죠? 멤버로 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get 요청 부분에서는, 이제, 인덱스라고 할까? get 요청 부분에서는 이 멤버에 대한 이제, 여기 보면은 멤버 객체가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get 요청 부분에서는 멤버를 안 넣어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주셔서, 이 부분을 new 멤버로 이제 멤버로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시작 안 하고 빌드 누를 거고요. 빌드 눌러서 이제 여기서 알아서 재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한번 멤버로 돌아가서 이름 빈칸으로 넣어보고 비밀번호 1로 해서 제출을 해보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값도 이제 유저가 사용한 잘못된 값도 이제 다시 밸리데이션 실패 시 다시 나타나게 해주죠. 근데 이렇게 해줘야지 옳은 게 폼이 이제 뭐 지금 한두 개인데 폼이 막 10개 있었는데 10개 중에 한개 잘못 입력해서 제출했는데 다 날아가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값을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아닌 경우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메일이 아닌 경우에 제출했는데 이메일 주소가 요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뭐 JSR 303뭐 그쪽에 있는 메시지로 알고 있는데, 좀더 공부해 보실 분은 제가 이제 링크를 남겨 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분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밸리데이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제 여기다 링크를 더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게 봐주시면은 이제 멤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상황도 요즘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서버가 가동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속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서버를 재시작하면은 이 데이터들이 날아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멤버를 이제 DB 처리를 해서 서버가 재시작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갈수 있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려서 좀 말을 더듬었어요. 감사합니다.